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큰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코스피 오늘 상당히 크게 밀렸다가 막판에 그래도 좀 끌어당기면서 하락했습니다만 0.67% 하락했습니다만 60일 위로 올라탈 수도 있고 처질 수도 있는 변곡점 구간이다. 코스피는 그나마 코스닥보다는 좀 낫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요 2.16%로 강하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은 위험 고지를 계속 드리고 있죠. 위험하다. 왜냐하면요 코스피는 그래도 21일로 올라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좀 사들어오는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는 반면에 코스닥은 별로 그렇지 못했다. 여기 이틀 빼고는 거의 양 매도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주의를 필요한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코스닥 추가 하락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황 보시자면요. 다행히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0.14% 하락이고요. 나스닥 선물 0.19% 20% 정도로 하락입니다만 여기 하단에 일봉을 보시게 된다면 강하게 랠리했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20일, 60일을 좀 밑에 받쳐놓은 상황이니까 지금 정도는 한번 지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닥터K는 풀베팅이 들어갔었는데요. 자, 시젠 아침에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인버스를 코스피 인버스를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시젠은 청산을 잘 해내고 플러스권에서 잘 청산을 여기서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거 안 토해냅니다. 던지자마자 마이너스 돌아섰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하락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필두로한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 강세 보였고요. 건설주 조금 빨간불 들어오나 전반적으로 다 약세다. 삼성전자도 1.31%로 전고점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인수 자금 과연 조달이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뉴스들을 넣으면서 조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장기로는 별로 무리 없다. 그런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깨지면 밑으로 많이 처진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할 것이다. 여기는 못 넘어갈 것이다. 이번에 처지면 여기 249,000원대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약세 국면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세 국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이오 쪽 상당히 흔들림 많았고요. 특히 5G 쪽 상당히 큰 폭의 하락 보입니다. KMW 7.71% 하락. 5G가 안 좋다. 추세 다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큰 맥락을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멀쩡한 권력이 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린 위드에 있는 종목군들도 조심하라 그랬고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특히 코스닥 매수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레기 저녁은 먹었니? 형이 이야기했지? 밥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된다고. 형 말 잘 듣는지 다음에 볼 거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고요. 장중에 내내 지켜보면요. 대체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섹터가 비교적 잘 선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법 많이 오른 섹터는 아주 강한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
누가? 기관이 보면요, 코스닥 오늘도 1697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개인이 2100억 샀죠? 이거 내일 크게 무너지면 곡소리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한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차익실현 다 해버렸고요. 전일 3. 한6% 정도 상승. 사자마자 3.6% 그냥 또 수익 나는 거고요. 자, 롯데하이마트 같은 종목들 조금 눌림목 주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받아 넣으시면 될것 같다. 신세계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그렇게 흔들려도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마트는 닥터K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여기서 매도했는데요. 이마트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내수주 쪽으로 매수자가 좀 모이고 있다. 섹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 섹터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필라 홀딩스도 돌아서려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이제 대규모 차익실현 넣는 것 같거든요. 자, 리콜에 대한 충당금 그런 부분들 뉴스 나오고 하면서 좀 부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매도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 쌍끌이 매도 상당히 좌측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부위는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습니까?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자동차도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둘러봐도요, 살 만한 게잘 없어요. 화장품 계통 쪽에 LG 생활건강 대본에 끌어당기죠. 화장품 LG 생활건강 이랬습니다. 자, 아무래도 퍼스픽 정도 하방 경직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클래시스 이게 좀 괜찮거든요. 이게 눌려주면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자, 건설주 중에서는 GS 건설이 부산 인프라코어 인수전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뭐 건설주가 요새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GS 건설이 돌아섰기 때문에 관심 정도 가지는 정도입니다. 눌려주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종목군들이 별로예요. 전부 다 보면요. 자, 용식님 어서 오시고, 용식님 궁금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일단 용식님은 하이닉스 최고 궁금하시겠죠? 하이닉스 적당히 버텨내면 크게 무리 없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모트렉스. 자율주행이 왜 흔들릴까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도 종목을 몇개 이렇게 취합을 해봤는데요. 유니캐스트. 이거는 뭐, 모양이 아직까지는 뭐 적당한 것 같고요. 자, 텔레칩스.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도 흔들리고 있고. 자, 대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주행이,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강세 보이다가 흔들립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7,400원. 매수 단가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를 했다면 6,900원대 정도 할수 있는데 6,900원대 보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패스해야 되는 겁니다. 패스해야 되고 그 이전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별로 잘한 거 아니고요. 그보다 더 전제 조건. 이거 지금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합니까? 코스닥 이거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가능하나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자율주행, 테마가 뭐 강하게 갔다 좀 조정받았다 싶어 들어간 것 같은데, 7,000원이 무너지는 순간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5%대 지금 하락 나오고 있고요. 내일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력한 21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내일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한테 그런 말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5% 추가, 10%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시장이 위험한 상황인데, 좀 비교적 고점 아닙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단기간. 그런 종목을 덥석 잡았다 하더라도 20일이 무너지면 축소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락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다행이고요. 7천원 위로 강하게 올라타는 양봉 시현하면 홀딩. 그렇지 않고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일단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코스닥이 안 좋아요. 코스닥 안 좋습니다. 이건 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5G 섹터가 7%짜리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3억 그거는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지 않습니까? 뭐그 발언도 발언인데 코스닥적으로 어쨌든 상당히 큰 폭의 기관을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십시오. 바이오 보십시오. 바이오도 막 초박살이거든요. 그죠? 추세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상황하고 달라요. 예전에 적당히 들고 있으면 반등하고 하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자, 아까 철강주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돌아서는 섹터가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가 돌아서는데 철강은 이제 수소 쪽으로 사업 영역 확대해 가겠다. 그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금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포스코도 이 무거운 주식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기관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늘려준다면 접근 한번 해볼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선입견이 포스코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손이 나갈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트의 흐름은 괜찮다. 그러나 저의 선택의 우선에는 한전과 같은 주가가 비교적 약세를 보일 때 한전과 같은 종목들이 조금 조명을 받거든요. 내수주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하이마트라든지 신세계 이마트와 같은 내수주 쪽에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리고 상당히 주가 하락에 대비한 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 반드시 열어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조금 고무적인 내용은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외국인 선물이 하방적으로 크게 안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현재 12월물이 누적으로는 플러스 나 있거든요. 상승 쪽에 조금 약하게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환율이 원화 강세가 너무 지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그렇게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강하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원화 강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위안화 강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만약에 타결될 때 주가 상승을 강하게 할때 대비해서 조금 상방량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좀 열어놓은 상황이다. 코스피는 그렇게 봐치고요. 기관도 조금 사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코스닥은 좀 다르다. 코스닥은 올라가도 850이고요. 내려가면 800대 붕괴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투매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겁 없이 사들어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 소리, 곡소리가 잘못하면 들려요. 과연 코스피를 상황이 좋아서 강하게 땡기는데 코스닥만 조질 것인지,
같이 올라오다가도 시장이 흔들할 때 코스닥은 여기 위를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 거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다시 대밀릴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음봉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처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코스닥은 자제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뭐 차근차근 들어오시네. 자, 좀 전에 거래하던 크루드오일, 야 하방이 맞죠? 하방이 맞습니다. 방송을 안 하고 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죠? 최지혜님이 처음 뵙는 분 같으네요.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장 전망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방송 일단 끊고요. 나머지 이야기 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